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를 이루는 고분자 물질의 두 번째 지질에 대해서 그 특성과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 중 녹화를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 한 시간 분량 녹화를 했더니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한 30분 하다가 다시 체크해보니 얼굴 화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건 그냥 그대로 할 걸 그랬나봐. 얼굴 좀 그 기껏 그 얼굴 집어넣어서 뭐 하려고. 어쨌든 맥 풀려. 그래서 일단 지질의 성질을 전체적인 지질의 여러 종류가 있으나 하나 공통적인 특성을 특성은 그들은 모두 다 비극성이라는 것이죠. Non-polar. 그래서 그는 극성을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과 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물과 기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소수성이 대표적인 그런 화학적 특성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 대신에 올게닉 솔번트라고 하는 요 유기용매에다가 벤젠이라든가 하는 유기용매에 이들을 녹여야 녹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수용액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aqueous solu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수용액 상태냐 아니면은 저 organic solvent 상태냐라는 요 차별을 시키면서 어떤 물질은 이러한 올게닉 솔번트에 반드시 녹여야만 된다라는 그 화학적 성질을,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어떤 물질을 다룰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때 발생을 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의 지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흔하게 널리 여기저기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지방이라고 하는 fats and oil. 둘 다 같은 계통의 물질인데 이것이 고체냐, 상온 상태에서 고체로 있느냐, 그럼 fat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상온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있느냐, 그럼 오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로 식용유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버터나 동물성 기름 같은 상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녹는 점이 훨씬 더 이제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fat는 이 액체 상태, 이 오일에 비해서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소개를 했던 인지질, phospholipid라고 하는 지질이면서도 한쪽 부위가 서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경계를 가지고, 한쪽은 상당히 친수성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고, 그 반대쪽 부분에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어서 이제 세포막을 형성할 때 매우 용이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또 매우 친숙한 그런 지질이 있고, 주로 식물들에서 주로 많이 합성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화학적으로 잘 규명이 되지 않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왁스라고 하는 그런 지질. 그 다음에 여러 좀 비타민 중에서도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K 같은 그런 계통의 그런 것들은 대표적인 지질의 종류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지방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같은 방식으로 이 지방 중합체인데, 그럼 어떠한 단위체들이 와서 지금 모노머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탄수화물의 경우처럼 단당류들이 전부 여러 개 쫙 이루어서 다당류 또는 뭐 올리고당 또는 최소한 이당류 이렇게 이루듯이, 그럼 이 경우에 지방에 있어서는 그 단위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지방산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Fatty acid라고 얘기하는 이 지방산들이 지방을 이룰 때, 지방 또는 오일을 형성을 할 때, 이 지방산이 최대 올 수 있는 개수가 맥시멈 딱 3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하나의 중합체로서 가장 단위체가 가장 적게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은 중합체, 사이즈가, 그런 관점에서 볼때 사이즈가 가장 적은 중합체라는 뜻에서 우스개 약간 웃자고 허탈한 이 썰렁한 농담을 하겠다고 이 코미디언들을 네 개의 고분자물질을 대표하는 홍보 대사로 내 마음대로 소환할 때 허경환 씨를 지방을 좀 대 그러니까 저 지지를 대표해 달라고 소환을 이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지방산들이 그러면 지방산에 우리가 단당류를 이제 전체적인 대표적인 표준 구조를 살펴봤듯이 지방산을 표준적인 그런 구조를 살펴보면은 한쪽 말단에 카르복실 지방산은 일단 대표적으로 탄화수소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어이고 탄화수소가 무엇이냐 하면은 탄소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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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수소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탄화수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석유, 피트롤리움 같은 것들이 주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떠한 극성 물질도 여기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과 녹지 않고 그런 소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탄화수소, 하이드로카본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한국말로 직역을 한 것이죠. 탄화수소. 영어로는 성한 킴을 한국말로 김성한이니까 잠깐만 그걸 바꿔서 수화탄소라고 하지 않고 탄화수소라고 한국말로는 하는 것이고 서로 거꾸로 부르기로 이미 옛날부터 작정을 한 많은 경우가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염화칼슘. 그러면 하지만 영어로는 칼슘 클로라이드잖아요. 이렇게. 근데 탄화수소인데 어떤 탄화수소이냐를 이제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쪽에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쪽 말단에 카르복실기요. 카르복실기가 뭐였더라? 요거였잖아요. C O O H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이 고분자 물질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처음에 작용기들을 먼저 이제 몇 가지의 주요 작용기들을 유기화학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작용기들의 이름이 작용기, 펑셔널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카르복실 그룹이 여기에 와야 되고 카르복실 그룹이니까 여기 지금 산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이 이 부위가 약간의 부분 전화를 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살짝. 하지만 워낙 이 부분이 전부 다 소수성 부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약간의 살짝 띄우고 있는 극성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지방산의 전체적인 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이제 여기 그냥 며칠기가 오면 되는 거예요. 끝맛 이 탄화수소를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자 탄소 한번 오고 여기서 자 끝매 좀 합시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지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마치 우리가 탄수화물을 표시를 할 때 저 단당류들을 표시를 할 때 언제나 CH2라고 하는 기본 구조에다가 괄호 닫고 N이라는 것을 붙여서 여러분 모든 대표적인 단당류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방산 역시 한쪽에 CH3하고 중간에 이렇게 CH2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몇 개가 와도 좋은 거지 여기에 요 N은 탄소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열을 대입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다 20 보통 일반적인 지방산에 요 탄화수소의 개수가 보통 10개에서 20개 사이에 흔히 우리가 접하게 되는 반드시 이것이 10개에서 20개 미만이라는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쪽 다른 끝에 카르복실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그냥 지방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팔미틱 애시드라고 하는 지방산을 보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팔미틱 애시드는 사실 대표적인 포화 지방산입니다. 포화 지방산이란 뭐냐면 여기서 탄소들이 딱 이렇게 이쪽에 탄화수소에서 있는 탄소들을 쫙 보면 그 어떤 탄소들도 이중결합을 탄소끼리의 이중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공유 결합상들이 전부 꽉 괜히 쓸데없이 게으름 피우면서 꼼수 안 부리고 우리끼리 그냥 살짝 이중 결합하면서 됐다고 하지 않고 다이 공유 결합을 성실히 채워준 그래서 다 포화가 됐다 하는 식으로 해서 포화 지방산인데 그러한 지방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불포화 지방산은 뭔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 그 중에서 탄소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탄소 이중결합을 하나라도 이 지방산 꼬리 지방산에 탄화수소에 포함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불포화 지방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불포화도가 얼마나 높으냐는 얼마나 많은 수의 탄소들이 이런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비슷한 지방산이나 이번에는 리놀레이크 애시드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을 살펴보면 여기에 지금 이중결합이 두 개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생명체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합성이 되는 요 불포화 지방산들은 전부 요것이 이중결합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시스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 트랜스 아이소모 이성질체 보여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탄소가 어디에 오느냐 이쪽에서 또 다른 탄소가 오고 이쪽에서 또 다른 탄소가 이렇게 올 때에 요 탄소가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시스 이제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게 각도가 여기서 보듯이 여기서 이렇게 딱 이중결합을 하는 데서 탄소가 저 위쪽에 오고 또 다른 이렇게 각도가 휘어지게 되는데 이 탄화수소의 체인의 요 각도가 마치 전갈골이나 새우등처럼 이렇게 이 이중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 휘어지는 각도가 훨씬 더 심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시스로 이중결합이 시스 형태로 올 수도 있고 트랜스 형태로 올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도 요 트랜스 이중결합은 전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지방산들의 불포화 지방산을 만들 때는 아 이거 역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사실은 효소의 특이성이 나오는 거죠. 뭔가 효소가 이런 것들 갖다 붙일 때 그들의 이 활성 부위가 어떤 구조적인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 한쪽 방향으로밖에 이것을 수행을 못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거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시스 이중결합과 트랜스 이중결합이 대충 섞여서 무작위로 섞여서 만들어진다면은 이러한 식의 이제 전갈고리처럼 확 휘어지는 지방산, 포화 지방산의 이 사슬이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불포화 지방산들은 이렇게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들이 이제 일종의 오일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오일이라는 얘기는 상온 상태에서 액체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래도 그러면 포화 지방산들보다 이 탄화수소의 요 체인의 각도 때문에 이들을 한 같은 부피 안에 집어넣을 때 개수가 훨씬 더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물과 액체 상태 물과 고체 상태 얼음의 경우에서 봤듯이 같은 부피 안에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갖다 구겨 넣을 수 있는 분자의 개수가 훨씬 적으면 적을수록 이것이 액체 상태로, 왜냐면 자기들끼리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러나 그것이 훨씬 더 좁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면적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들끼리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그냥 진동만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고체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주로 식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물성 기름이 전부 다 오일, 식용유들이 전부 다 오일 형태로 나오는 것이고, 반면에 동물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지방산들은 대부분 이제 포화도가 항상 높은 포화 지방산들이기 때문에 상온 상태에서 고체가 되는 것이고, 버터 같은 걸 만들 때이 버터가 고체인 이유가 상온에서 잘안 녹잖아요. 그거 귀찮아. 어제 아침에도 식빵에다 빵빵을 먹을 때 버터 꺼내서 녹여야 돼. 마이크로웨이브엔 녹여야만 되고, 그것이 마저린이었으면 훨씬 부드럽게 이렇게 됐을 텐데, 마저린의 이제 버터와 다른 점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 성질이 그렇고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지방산들을 축합 반응에 의해서 마치 단당류들을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다당류 또는 무슨 뭐 올리고당을 만드는 것처럼 할때 같은 방식의 축합 반응인데, 여기서는 지방산들을 연결시키는 축합 반응은 이제 에스터 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축합 반응은 무엇이 개입이 되느냐 하면은, 요게 이제 지방산들에 있는 카르복실기들이 여기 개입을 합니다. 물을 어차피 빼줘야 되니까 물을 하나 빼줄 수 있는 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카르복실기 쪽에밖에 없잖아요. OH기인데. 그럼 또 다른 상대, 어떤 연결을 시키는 그 상대방에서도 누군가가 OH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결국 OH에서 이제 또 다른 수소 하나 또 빼서 OH하고 H를 이렇게 빼가지고서 물한 분자를 빼면은 이것이 축합 반응에 물한 분자 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의 일종인 글리세롤을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글리세롤이란 세 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고, 세 개의 탄소가 각각의 알코올기, 이걸 하이드록실기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간단한, 매우 간단한 3탄당 알코올을 글리세롤이라고 하는데, 그 3탄당 알코올은 희한하게도 텍스처가 매우 끈적끈적한 그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서, 손소독제 만들 때 글리세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끈적끈적한 이런 손소독제 같은 거할때 그냥 알코올을 넣으면 금방 증발이 되어 버리고, 안 좋은, 마치 또 피부를 금방 상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글리세롤은 약간의 그런 것을 이제 완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손소독제가 끈적끈적한 이유가 이 글리세롤 때문에 그런 건 것인데, 그래서 초기에 이 코로나 발생 초기에 거의 한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한국에서도 갑자기 짧은 기간 동안에 손소독제가 전부 동이나 버린 때가 있었을 때, 그때 약국에 손소독제를 남들이 하도 막뭐 손소독제들 난리 나고 해서 약국에 손소독제 사러 가보니까 동이 나지 않으면 가격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허접한 뭐 모기 향하고 같이 끼워 파는 손소독제 뭐 그런 게 가격이 무슨 뭐 10배, 20배 하고, 그래서 저 기가 막혀가지고서 실험실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제가 직접 홈메이드로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별거 있어요? 손소독제에다 알코올 좀더 넣고 뭐이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손소독제 만져 자기가 만드는 법 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 근처 올리브영 가서 이제 향료도 좀 사고 가서 다 섞어가지고서 아주 양질의 질 좋은 손소독제를 만들어가지고서 룰루랄라 하면서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요새 손소독제 쓸일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어쨌든 또 쓸데없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담을 하고 앉았고, 그래서 에스터 결합을 이루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산의 카르복실기하고 그 글리세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트라이에이셀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여기에 이제 글리세롤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글리세롤의 요세 개의 알코올 부분, 여기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들이 전부 빠져나갈, 물로서 빠져나갈 부위들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지방산에서
여기에는 카르복실기에 있는 요 알코올들이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물한 분자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흔적은 산소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소가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붙잡고 있게 되는 이런 결합. 이것이 바로 이제 에스터 결합의 근간입니다. 이것을 이제 에스터 링키지, 에스터 결합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글리세롤이 여기 개입하는 이런 지방산과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세 개만, 지방산에 딱세 개만 지방을 만들 때 개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탄생하는 그 물질의 이름이 트라이에이실 글리세롤 또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이제 이것이 이제 중성지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중성지방이 콜레스테롤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중성지방이 높아요라고 뭐 이렇게 건강검진 같은 데 가서 받으러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 얘기를 하거나, 둘다 높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이 중성지방이라는 얘기는 음식물에서, 왜냐면 지방산이니까, 지방산. 지방산들을 지방으로 만들게 되면 이 중성지방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중성지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방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지방산이 어떤 종류의 지방산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포화지방이 되고, 언급을 했듯이 불포화지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방산이 여기 있어서 이들이 주로 전부 끼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동물성 지방인 포화지방이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런 훨씬 이중결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산들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섞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합. 세 개의 지방산을 집었는데 한쪽 지방산은 이렇게 포화지방, 나머지 두 개는 불포화지방산, 뭐 하는 식으로 그것도 허용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액체 상태인 그런 오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트랜스 지방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트랜스 지방이 여기 하나 보이잖아요. 트랜스 지방. 바로 옆에 있는 전형적인 시스 지방인 올레이크 애시드와 트랜스 지방인 엘라이디 애시드를 살펴보게 되면 이 각도가 이렇게 휘어져 있게 되는, 탄소 이중결합을 사이놓고 휘어진 이 각도가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교차돼서 배열이 된 이런 트랜스 형태의 먼저 구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만들었을까요? 인공적인 지방이라는 얘기죠. 왜 인공적으로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식용유 같은 것 가지고, 이제 버터 언급을 일부러 한 이유가, 버터 맛은 좋으나, 불편하잖아요, 이게. 핸들하기에. 그런데, 그 버터보다 조금 살짝, 상온 상태에서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마이크로웨이브 돌리지 않고 하도 그냥 부드럽게 우리가 긁어낼 수 있는 그런 뭐 없을까? 또 반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식용유를 가지고 버터 같은 비슷한 물질을 만들 수는 없을까? 식용유를 빵에 발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케첩처럼 뿌려서 먹나? 그래서 식용유를 가지고 버터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여기다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식용유는 이중결합이 많잖아요. 그 이중결합을 일부러 인공적으로 화학반응을, 수소를, 이것을 하이드로제네이션이라고, 하이드로제네이션, 수소 첨가를, 하이드로제네이션이라는 이 반응을 통해 가지고서 수소를 중간에다 억지로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중결합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서 점점 더 포화 지방이 돼갈수록 이것이 조금 더 액체가 약간의 더 고체 비슷하게 돼서, 그것이 이제 마저린인데, 마가린.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수소를 집어넣을 때그 과정에서 통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중결합들은
갑자기 이 자연 상태에서 볼수 없었던 트랜스 형태로 이중결합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트랜스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트랜스 지방, 뭐가 문제야? 문제가 많대잖아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포화 지방이 이제 왜 나쁘냐면은 동물성 지방, 포화 지방이 훨씬 고체가 될좀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딱딱한 고체로 잘못돼가지고서 이 혈관을 막아서 동맥 경화 같은 것을 훨씬 더 많이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포화 지방보다 트랜스 지방은 훨씬 더 몸에 나쁘대잖아요. 도대체 어디가 나쁘다는 건데, 머리에 안 좋대? 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뭐 콜레스테롤 수준으로, 관상 동맥 질환이라는 얘기는 주로 혈관이 막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간 질환이 또 생긴다. 요두 가지에서 사실은 약간의 힌트를, 왜 트랜스 지방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올까라는 것을 힌트를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되는 그 부위가 하필이면 혈관과 또 간일까? 혈관과 간에서 그건 왜 그럴까? 아마도 분해가 이 트랜스 지방은 분해가 잘 되질 않기 때문에, 왜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지방이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된 지방을 훨씬 더 잘게 쪼개가지고서 마치 재활용 물질 만들 이제 할 때처럼 분해를 시키는 부분이 간이거든요. 근데 간에서 이것이 분해가 제대로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지방간이 생기고 막 지방이 가득 찬 그래서 간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 분해가 안 될까? 마치 수크랄로스의 경우처럼 그것이 또 떠올려지게 된 이유는 뭘까? 본 적이 없는 듣보잡이라는 얘기죠. 트랜스 지방이라고 들어왔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들을 다 핸들하는 이 효소들은 시스 지방밖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야 이놈은?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못하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럼 그런 커다란 지방산 덩어리들이 돌아다니면서 간에서는 즉 분해가 안 돼요 하고 해서 완전히 축적이 돼가지고서 쓰레기로 넘쳐나. 혈관에서는 그냥 큰 덩어리가 돌아다니니까 이건 뭐 거의 콜레스테롤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몸에 나쁘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인지질은 지방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지방을 만드는 것과 사실 인지질은 매우 많이 비슷한 구조적으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질과 전형적인 지방의 크게 다른 점은 인지질에 있어서는 이 지방산 꼬리가 이 지방산 꼬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두 개뿐입니다. 지방산 세 개였잖아요. 지방산이. 왜 그럴까? 글리세롤을 한테 가서 추궁을 해봐야죠.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원래 세개다 받아들였는데 하나 어디다 빼돌렸어. 그 지방산을 받아들여야 될 자기 부분의 알코올을 빼돌려서 딴짓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개, 지방산 꼬리가 두 개밖에. 그 딴짓을 할때 여기에 이상한 친수성 부분이, 여기에 인산기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친매성이라고 하는 앰피필릭이라고 하는 요 성질은 우리가 이미 지방산의 경우에서도 이 카르복실릭이기 때문에 존재를 하나 그다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인지질의 경우는 파스페이트 인산기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보여드린 이 화학 구조에서 여기에 지금 글리세롤이 중간에 하나에 지방을 만들 때처럼 여기에 지방산 꼬리가 하나하나에 지금 이제 연결이 에스터 결합에 의해서 요거 지금 요 에스터 결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에스터 결합에 의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 녀석이 요 에스터 결합 하라는 에스터 결합을 안 하고 그 에스터 결합을 사실 인산이랑 한 거지. 난 인산이랑 놀래. 니들은 재미없어. 그래서 이 인산기하고 그 에스터 결합을 이러게 되면은 자, 여기에 인산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부터
끼리끼리 논다는 말처럼 이 인산기가 상당히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친수성. 이게 또 자기 친구들 다 불러들이는 거죠. 이게. 콜린 뭔지 뭐 우리가 알 필요 없지만 또 다른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 그래서 사실 인지질, 파스폴리피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서 좀 더 높은 단계 재생물학, 세포생물학 같은 강의를 듣게 되면 몇 가지 종류의 다양한 인지질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최소한 소개는 되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인지질은 그 중에 하나로서 이름이 파스파티들 콜린이라고 하는 인지질인데 여기 콜린이 오게 되니까 이제 파스파티들 콜린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부위가 전부 친수성 부위가 이제는 상당히 거의는 지방산 꼬리만큼이나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는 뭐 이 소수성 부위와 친수성 부위가 거의 대등하게 서로 세력 싸움을 할 수 있게끔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언급을 했지만 이러한 인지질들을 수용액상에다 풀어놓으면 이제 새로운 성질을 표출을 시켜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부위를 감출 수가 있으니까 감추면서도 물에서 존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면 스크럼 짜게 되면은 소수성 상호작용의 경우에서 저에서 봤듯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들을 저기다 물에다 던져 놓으면은 수용액 상태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최소한 마이셀 또는 그 개수가 좀 많게 되면은 이중층 형성까지도 가능. 이중층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것이 쭉 돌아서 자기들끼리 다시 만나게 되면 세포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이셀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결코 높지 않아서 이중층 형성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마이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막, 원형질막, 플라즈마 멤브레인 세포막을 저절로 형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한 그것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리포솜, 영어를 라이포솜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를 인공적 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이셀과 리포솜,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 이들이 커지면 이제 세포막이 되겠지만 이들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마이셀은 그러니까 이쪽에 이중층을 형성하지 않고도 자기들끼리 기름방울 또는 비누방울 형성하듯이 이렇게 작은 크기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이것을 마이셀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세제, 디터전트를 기름때를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넣을 때 그 디터전트들이 이게 마이셀을 이렇게 형성을 해서 중간에 기름에 녹여서 기름때를 제거하거나 또는 수용액상에서 디터전트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마이셀을 형성하게 됩니다. 리포솜은 이 개수가 인지질들이 훨씬 더 개수가 많았을 때 이제 안쪽에 큰 공간을 형성하면서 두 개의 이중층을 형성했을 때 우리는 리포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훨씬 더 큰 스케일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 이것이 인지질 이중판을 이것이 쭉 가서 자기들끼리 연결되면 훨씬 더 큰 크기의 세포막이 형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리포솜이 이제 인공적으로 이런 리포솜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생물학적인 여러 유용한 행위에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드럭 딜리버리라고 하는 이 경우에 인체에다가 약을 투입을 할 때 약들이 어떤 경우는 그 약이 세포막을 제대로 통과할 수 없는 친수성 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친수성 물질들, 대표적인 친수성 물질들이 좀 핵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친수성 물질들을 이 안쪽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리포솜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들은 요 리포솜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막과 동일한 계통이니까 나야 나 알잖아 하면서 세포막으로 쭉 넌 들어와도 돼. 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본색을 드러나게 되는, 예, 사실은 나야.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 올리퍼점은 일종의 작은 미니 세포막 구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 표면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인식 표지를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들에 의해서 이들은 요 올리퍼점을 어떤 특정 부위 조직으로만 가게 해주는 어떤 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일종의 리간드 작용을 해가지고서 어떤 특정 세포에 있는 수용체하고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서 글로만 들어가게 되는 아주 이 스마트밤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또는 심지어 아주 극심한 뭐 물에 녹지 않게 되는 극심한 소수성 물질들을 일종의 딜리버리 해야 될 경우는 이 중간 틈 사이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들은 저 인지질 이중층에 있는 그 소수성 부위 안에다 쉽게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혈관을 통해 가지고 갈 때 그러면 아주 이제 유용한 효율적인 전달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쓰는 백신들 이것이 아스트라제네카 DNA 백신이 됐던 파이저 모더나 RNA 백신들이 됐든 간에 전부 다 이 리포존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서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세포 안에서 포장 풀러가지고서 DNA의 경우에는 핵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핵까지 들어가서 유전자, 전사, 번역까지 거쳐서 이제 이 항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RNA의 경우는 그것이 핵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RNA 들어가서 세포질 안에서 직접 그것을 단백질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모더나 화이자 백신이 조금 더 획기적이라고나 할까? 또 아직까지 규명되어 있지 않은 왜 그런지는 모르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훨씬 더 강력한 T림프구, 지금 B림프구, T림프구 같은 경우를 구분을 못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RNA 백신의 경우에는 T림프구가 개입이 되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모더나 화이자가 백신이 좀 효과가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 많은 백신들을 만들 때 그러한 방식으로 RNA 백신들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 종류의 지질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인데 콜레스테롤은 무엇이냐? 특이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일단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은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하면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을 만들 때는 콜레스테롤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프리커서라고 하는 전구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콜레스테롤하고 하면 이것을 떠올리는 대표적인 요 분자 구조 마치 축구공의 문양처럼 이것을 스테롤 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이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무슨 글루코코티코이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역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코티솔 뭐 이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들을 모두 전부 합성할 때 전부 콜레스테롤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변형시켜서 조금씩 살짝 변형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의 구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보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서는 약간 변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스테로이드 합성을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인체 자체에서 볼 때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 모든 세포들이 다 합성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허가가 된 특별한 조직들, 우리는 그것을 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르몬을 만들어지는 경우는 좀 내분비샘에서 내분비샘을 이룰 수 있는 조직에서만 그것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모든 범용,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재난지원금은 아닌 것이죠. 그랬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모든 세포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항상 제거해야 될 적으로만 간주를 하고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듣는 콜레스테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지. 나 없으면 니들이 뭐 할, 어쩌려고. 모든 세포막들이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생존이. 두 번째 콜레스테롤의 용도는 인지질막의 강도를 높여줍니다. 콜레스테롤이 없다면은, 콜레스테롤이 없다면은 이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 자체가 너무 힘이 약해서 세포 자체가 힘을 못 받고 흐물흐물흐물하게 돼서 그러한 세포들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인체 또는 모든 신체가, 동물의 신체가 너무나 힘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세포막 인지질 이중에 있을 때 중간중간에 마치 콘크리트에 철근을 박아놓듯이 이런 콜레스테롤들이 이런 식으로 박혀져 있지 않으면 요 인지질 이중막의 강도가 매우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 없어서는 안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세포막의 이제 투과성 자체를 콜레스테롤이 많게 되면은 이 퍼미어빌리티라고 하는 투과성을 감소시켜서 이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요 통제를 훨씬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요 특히 요 두 가지는 모든 분비샘이 아닌 다른 여러 다른 일반적인 세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큰 이 성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포막에는 예를 들어서 작으면서 크기가 작으면서 논폴라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가장 쉽게 이것을 이쪽에서 이것이 위쪽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소위 말하는 투과성이 높은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투과성이 세포막을 높은 물질들은 자 크기가 먼저 좀 작으면서 이 약간의 극성을 띠고 있긴 하나 최소한 그 극성이 노골적이지 않은 uncharged molecule 물 극성이잖아요. 근데 물 자체가 그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그런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함부로 세포막을 무사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물이 세포막을 통과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약간의 애로사항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고 글리세롤 알코올이니까 극성을 띠고 있는 알코올이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은 이제 크기가 크면서 극성이지만 이제 이온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물질 무슨 뭐 포도당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하는 그런 탄수화물 계통들 아미노산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단백질 많은 경우에 단백질들 가장 어려운 물질들이 이렇게 이온들입니다. 이 저 전화 자체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이들 자체의 물질들 크기는 매우 작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수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인데 수소가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세포막을 함부로 통과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세포막의 투과성 자체를 이 안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임의로 약간의 플렉시빌리티를 둘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그러면 대충 이제 뭐 지질에 관해서는 얘기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기 전에 이 강의를 이렇게 첫 번째 이 장에서는 탄수화물과 지질을 먼저 얘기하고 단백질과 이 핵산을 그 다음 장에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유 자체는 이러면서 이들이 연류가 되는 탄수화물과 지질은 그들의 용도가 무엇일까? 저장이 됐든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됐든 간에 에너지에 관련이 되는 것이 훨씬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물질의 측면에서 그러면 그 에너지가 생명체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수급을 하느냐 대사작용을 그래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대사작용을 통한 이 에너지의 이 이동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다음 장에서는 그것을 수행해주는 효소 얘기를 해주려고
이렇게 슬슬 복선을 한번 깔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미 에너지 측면에서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동화작용은 그 화학반응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하고 하는 그 이유도 역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이화작용은 발열반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 되는 그 특성을 규정을 할 수 있고, 동화작용은 반면에 흡열반응,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화작용의 경우는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발열반응과 흡열반응으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화작용은 발열반응이고 동화작용은 흡열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화학반응은 근데 우리가 산화와 환원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화, 동화 측면에서 보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산화작용은 동화작용입니까? 이화작용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 산화반응이 동화작용일 수도 있고 이화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아주 안전한 대답을 하신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이 산화환원 역시 순서가 이런 식으로 배열된 이유가 있겠죠. 산화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일까? 에너지 흡수를 하는 반응일까? 환원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산화는 무엇입니까? 산화반응은 일단 이제 쉽게 설명해서 산소와 결합, 이 산소와의 결합을 하게 되면 산화가 됐다고 하고, 산소로부터 도망쳐 나올 수가 있다고 하면 나는 환원이 되었다고.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은 다른 이화 동화작용과 이제 차별되는 성질은 절대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응에 의해서 산화가 되었다면 이 덕택에 그 어떤 나의 어찌 반응에 참여한 그 파트너는 내 덕택에 환원이 되어버리는 그런 양방향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 좀 차이점인데, 노골적으로 언제나 산화, 산소하고 결합하면 산화하냐? 아니야? 산소로부터 내가 어쩌다가 가까스로 도망쳐 나오면 나는 환원이 된 것이고, 내가 결국 잡히면 나의 대신에 잡혀있던 산소가 잡혀있던 또 다른 물질은 도망쳐 나오니까 그 친구가 환원이 된 것이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언제나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경우에서 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화학 반응에서 이것이 산화 반응인지 환원 반응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전자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왜냐면 산소는 언제나 전자를 어떻게 해서든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갖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나한테서 전자를 뜬금없이 뺏어갔다면, 전자 뺏겨버렸네? 그럼 나 산화된 거예요. 마치 산소에게 전자 뺏긴 것처럼. 근데 누가 와서 나한테 전자 좀 가져가래. 뭐야, 이거 왜 전자를 가져가래? 그냥 공짜로 준대. 고마워하고 받았어. 그럼 나는 환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산화냐 환원이냐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랬을 때 산화가 되는 물질은 이화된 것인지 동화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환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A라는 하는 물질과 B라고 하는 물질이 서로 이제 결합을 해서 A는 양이온으로 이온화가 됐습니다. 지금 화학 반응의 끝에서. 양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전자를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뺏겼다는 얘기죠. 전자의 상실이 산화라고 했죠. 그럼 B는 그 대신에 이 과정에서 A가 뺏긴 전자를 이 녀석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가져갔으니까 음이온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 둘의 에너지 준위가 반응 전에 예를 들어서 두 에너지 준위가 같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반응 후에는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되냐면 컬러가 낮아진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높아진 에너지 준위는 약간 감귤 컬러 오렌지라고나 할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졌다는 얘기네. 산화된 물질이 에너지 준위가 낮아졌다. 왜 에너지 준위가 낮아졌을까요? 에너지를 나는 방출을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 나 이화작용 된 것, 이화작용 거쳐간 거임, 동화작용 거쳐간 거임, 이화된 것이죠.
이제 산화는 그러니까 이화 반응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환원은 반면에 요 에너지가 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 거죠. 요걸 왜 산화 환원을 이런 식으로 에너지 측면에서 살펴보느냐? 나중에 유기호흡을 볼 때 유기호흡이 포도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포도당이 어떻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포도당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탈취해가지고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ATP 합성에 사용을 하는 것이냐. 포도당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냐? 산화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측면을 이해를 쉽게 시키기 위해서 이걸 미리 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화학 반응, 대사 반응은 사실은 이 두 가지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열역학 제1법칙, 이미 언급을 했으나, 열역학 제1법칙이란 다름 아닌 사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스카이 콩콩도 아니고, 뭐, 통통 튀어서요. 이것이 이제 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사진이냐 하면은, 이걸 튀어서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높이 최 정점에 올랐을 때, 저 위치 에너지가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중력에 또 힘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될 때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점점 다른 에너지 형태로, 운동 에너지로 변하면서 이것이 내려가는. 그래서 무엇이냐, 무슨 얘기냐. 에너지가 어떤 소멸이 되거나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런 식으로 마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해가는 그런 것처럼 형태만이 변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이러한 대전제를 우리가 절대로 위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에너지는 어디서 끌어다 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자가발전, 자체 생산, 자체 개발이 일체가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가 처음에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그러면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특별한 형태의 에너지 약간의 푸른색 계통의 에너지가 에너지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피치색깔의 형태의 에너지로 그러니까 변환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변환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과정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이 피치색을 옛날에 이걸 살색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정치적 political correctness가 요새 항상 화두가 되는 살색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백인들만 이거 살색이잖아. 그래서 요즘은 피치색, 복숭아색이라고 한국말을 번역을 해야 되나? 참.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빼박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또 법칙이 몇 번씩 언급을 했던 요 열역학 제2법칙에 의관한 요 엔트로피. 엔트로피란 무엇이냐? 결국은 얼마나 그 어떤 그 시스템 자체의 상태가 무질서, 개판 5분 전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보통 무질서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질서도가 훨씬 더 커지는,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반응 자체가 그쪽으로 이제 결과가 귀결이 어떤 화학 반응을 해서 그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라면은 그 화학 반응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엔트로피와 이제 소위 말하는 spontaneous reaction이라고 얘기하는 자발적 반응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항상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우주의 엔트로피를 표현해 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언제나 여러 가지 일로 속이 상하는 일이 있다가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나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내가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면은 극심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는 최소한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왜냐하면 팽창하고 있는 우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시 언급을 하지만 그 엔트로피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확률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잘 배열되어 있는 어떤 물질들을 보는 것과 그 물질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것을 보게 되는 확률이 어디가 더 높으냐라는 것이 바로 이 엔트로피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의 반응은 항상 자발적으로 스판테니어스하게 일어날 것이고, 근데 그 에너지의 전환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에너지는 도저히 우리가 쓸수 없는 unusable, 이게 쓸수 어디다 쓴다는 얘기야?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할수 없는 이런 쓸데없는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그런 형태의 에너지가 열입니다. 열. 그래서 손실이 언제나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손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엔트로피가 더 증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그 사용이 될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최종 단계에 가면 이제 모든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올 것이겠죠. 그때까지는 우주의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정반대 방향인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되는 방향의 요 반응인 이 비자발적 반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에너지 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닫혀있는 클로즈 시스템이라면 절대 에너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오픈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 얘기는 에너지를 주입을 해서 감소시켰다는 얘기는 이거 지금 위반 열역학 제2법칙 위반한 거 아님? 네가 뭔데 이걸 감히 위반을 해? 아님이라고 답을 할수 있죠. 아니요, 나 위반한 거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여기다가 지금 요 시스템 안에다가 우리가 여기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엔트로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 반응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적세가 반부터 계속 울어야 되니까 에너지를 여기다 주입을 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여기서 끌어다 쓰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쓸데없는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는 일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니까 남는 장사가 아니란 얘기죠. 너 때문에, 너 여기 있는 작은 부위에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우주 전체 에너지, 엔트로피 측면에서 보면 더 증가를 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열역학 제1법칙에 의거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어디서 딴 데서 에너지를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 에너지를 끌어오는 방, 그, 이 방식 자체가 엔트로피를, 에너지를 빼내야 되잖아요. 이화작용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그 이화작용을 일으켜서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옛날에 그 누구처럼 몇십 년 전에 그 누구가 떡을 만들게 되면 떡고물을 묻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일을 할 수가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그런 손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훨씬 더큰 양으로 증가를 이쪽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자발적인 반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서 결국 전체적인 엔트로피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엔트로피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화학 반응을 그 화학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요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요이 척도 파라메터를, 그 자유 에너지라는 얘기는 깁스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이제 먼저 개념을 설정한 이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깁스라는 사람의 첫 글자를 따서 G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G, 자유에너지란 뭐냐면, 여러 형태의 에너지 중에서도 그 유용한 에너지. 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것이 유용하다, 무용하다 할 수 있느냐. 그 에너지를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면, 다시 말하지만, 열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유용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일러도 떼고 그 열로, 근데, 그런 식의 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 하면, 보통 우리가 일을 하는데 전혀 쓸데없는 쓸모없는 에너지 형태로 간주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은 전부 자유에너지라고 간주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에너지의 차이가 어떤 화학 반응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자유에너지의 차이를 생각해서 그것이, 왜냐하면 화학 반응은 언제나 왜 일어나느냐. 내가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도 항상 언제나 평형 상태를, 화학적 평형. 화학적 평형은 내가 엔트로피를 훨씬 더,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에너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형태로 되는 겁니다. 내가 에너지의 차원에서 훨씬 더 안정된 형태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가진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져서 불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그것을 다 이미 깨닫고 있는데, 사람만 그것을 못 깨닫고 계속해서 가지려고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화학 반응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훨씬 더 에너지 준위에서, 이 에너지, 자유 에너지 준위에서 안정된 상태로, 얘기는 뭐냐면 전보다 내가 훨씬 더 적은 양의 에너지 준위로 도달하면은 그 화학 반응은 저절로 일어나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자유 에너지의 차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사용이 되지만 여기서는 델타는 차이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반응 전, 반응 전과 반응 후라고 하는 요 자유 에너지의 차이. 여기서 이 P와 R은 뭐냐면은 P는 프로덕트고 산물, R은 리액턴트라고 해서 반응물. 그러니까 초기에 화학 반응에 진입하는 반응물과 산물의 자유 에너지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것이 자유 에너지의 준이라고 칩시다. G 이쪽이 화학 반응의 진행 속도고, 그랬을 때 여기에 반응물이, 리액턴트가 먼저 들어가고 산물이 여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에너지 준위가 처음엔 이렇게 높았으나, 그러나 반응 후에 이렇게 낮아졌다면 이 반응은 저절로, spontaneous, 저절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 약간 가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G, P와 G, R의 형태에서 이것이 에너지가 훨씬 더 이렇게 요 자유에너지의 프로덕트에서, 프로덕트의 자유에너지에서 리액턴트의 자유에너지를 뺀 값이 이것이, 그러면 이것은 이 자발적인 반응에서는 이것이 음수값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엔트로피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요 델타 G라고 하는 이것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 H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엔탈피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들의 총합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고정을 시켜도 좋고, T라고 하는 것은 온도, 절대 온도, 마이너스 몇 뭐냐 그게 마이너스 270만 개. 여기서 S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것이 이제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 이 공식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델타 G라고 하는 이것을 음수값으로 이르고, 이것이 음수값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은 다 같은 조건인 경우에서
이 값이, 요 엔트로피 값이 훨씬 더 증가를 해야만, 이것이 증가를 해야만 요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어째서 이 자발적 반응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며, 그 다음에 그 자유 에너지의 반응 물과 반응 전에 있는 이 산, 반응 후에 산물의 이 자유 에너지 차이가 이렇게 음수가 됐을 때 이것이 자발적 반응인지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비자발적인 흡열 반응일 경우에는 반응 전에 이 반응물들, 리액턴트의 자유 에너지보다 반응 후의 산물의 자유 에너지가 훨씬 더 높으니까 아까 그 공식에 대비하면 이것은 양수 값의 델타 G가 나오게 될 테니까 이것은 비자발적인 반응이며, 이것을 훨씬 더 이제 인튜이티브하게 상식적으로 하라고 하면 인튜이티브하게 보려 되면 저 높은 언덕 위로 이런 돌을 굴리려고 하는 힘이 되는 저절로 잘 발생이 안 되는 반응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이 자발적인 반응인 이화 반응을 얘기하는 저 발열 반응, 엑소고닉 리액션의 경우에는 높은 언덕 위에서 돌을 그냥 손쉽게 굴리는 것처럼 처음에 반응물들이 가지고 있던 자유 에너지보다 산물의 자유 에너지가 훨씬 더 낮으니까 요 갭, 요것이 델타 G 값인데 요 델타 G 값이 당연히 음수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자발적인 반응이 된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 델타 G 값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델타 G 값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요 델타 G 값이 음수, 마이너스, 음수일 때만이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는 자발적인 반응이다. 요 델타 G 값이 양수 값이, 왜냐면 요 델타 G 값은 계산이 되니까. 델타 G 값이 양수로 계산이 나오는데요. 하면, 아, 이 반응 비자발적인 반응이야. 이거 일으키려면 에너지 어디서 끌어와야 돼. 라는 것이 파악이 먼저 된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요 델타 G에 관한 얘기를 효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계속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